그렇지. 예. 착불이니까 이거요. 소생들 하는 게 좋아요. 날이 예, 뭐 전구지. 15,000원짜리 있어요. 그거 대짜입니다. 나 중짜 그러면 15,000. 이 맹태포는 간을 해놨다가 물기를 쫙 빼가 건조, 반건조 시켜. 그래야 전도 깨끗하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이잖아. 좀 자리에. 좀 약하지. 호박은 소고기 양념에 재가지고 소고기 육전을 구워. 옷을 입히고. 껍질을 떼어내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되는데 예쁘게 이제 한번 꾸며보는 거예요. 십자로 별 모양이 됐죠. 만들어볼게요. 코스모스 꽃을 이렇게 돼요.
딱딱 찾아보고 왔나? 이제 파전. 다시마를 인삼 튀김 이바지 함에 들어갈 거예요.
불러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되게 나. 그냥 이렇게. 그냥 내려. 일단은, 기름을 이렇게 해서 빼고, 잔뿌리가 닥치면 안 되니까. 한 대에 한 숟가락, 두 대, 두 숟가락. 넣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시금치 대신에, 시금치는 김밥에 들어가면 물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 마늘종으로 살짝 데쳐갖고 이렇게 썰고 있어요. 이거는 김밥 재료라서 이건 김밥 오뎅. 오뎅을 볶아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온도 열어 가고 7가지.
새우 이쁘겠네. 이만 허물이 있어도 시어머니한테 바라는 거,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잘못을 해도 안아주고, 이렇게 하라고 이불처럼 통김을 먹는 거.
사는 거다. 애플 망고, 네, 과일, 사과. 서브 증자는 쳐야 되고, 그러면 싣고 가야 돼. 많았어. 됐습니다.
한번더
이따가 올라. 야채 안 먹었다.